안녕하십니까, 양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5페이지 적중심화 문제죠. 의사표시관한 적중심화 문제, 사례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진야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도 알았거나 알수 있어서 무효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알아도 무효고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거기다가 무과실여야 합니다. 2번 보시면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가백의 증의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 X예요. 몰랐다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거기다가 무과실이어야지만 유효한 거예요. 선의이고 무과실,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모른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그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물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병이 선의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관한 판례 입장과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일단 1번과 4번을 같이 기억해 두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행위와 관련돼서 의사표시가 일치됐다면 그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1번.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도 맞는 거예요. 자, 2번은 일반적인 겁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되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다음은 뭐예요? 3번이죠. 왜요?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상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48페이지 3번이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 자, 문제 읽어볼까요?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곳을 기할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면 갑은 제3자에게 반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법률 행위 시에 선임이 되는 거죠. 2번 보시면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3자 스스로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제3자가 악이에요. 그러면 갑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악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병의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차단이죠. 만약에 제3자가 선이란 이유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후에 취득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4번입니다.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이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죠. 자,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은 확정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1번,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병은 모르는 병이니까 제3자니까요. 5번 문제입니다.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병이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죠. 자,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2번 보시면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1번 X죠. 왜요? 당사자 사이에는 항상 무효지만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3번 반복적인 지문이고 4번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면서 이전 등기를 해야했다. 그런데 을은 병에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틀린 거죠. 자,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은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이유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7번 문제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8번입니다.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로에 편입된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가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 자, 1번 동기착오입니다. 근데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문제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동기가 표시됐습니다. 조심할 것은 표시가 되면 충분한 것이지 그 동기에 대해서 쌍방 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동기착오를 이유로 배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죠. 뭐라고요? 내색하지 않은 채죠.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거죠. 자, 동기착오입니다. 따라서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라고 했죠. 표시가 안 됐어요. 따라서 동기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격,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10% 비싼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동계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고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도 착오를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 매매계약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고 따라서 4번 갑은 매매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나머지 질문도 의미 없는 겁니다. 10번입니다. A는 B의 사기에 의해 C로부터 C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의사표현은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5번.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하나의 A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거죠. 일단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친 것입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취소한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문제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죠. D는 선입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든 안 되든 D는 확정적으로 이미 뭘 취득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2번. A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지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의사표시는 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 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을이 수령 무능력자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 수령 무능력자라면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다. 다만 을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내린이 안 때는 도달이 된다거든요.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내린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맞는 것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질문이 옳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호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도달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속아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어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에 취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4번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고, 우리 그 부동산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답은 쉽죠. 그죠? 기출 문제인데 5번이 답이죠. 왜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던 각각 의사 증여가 유효이다. X.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또 쉽습니다. 1번입니다.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따라서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예요. 왜요? 원칙이 유효한 것이니까. 또 2번, X입니다. 왜냐하면 기부했다, 무료로 준 거죠. 이것은 증여입니다. 계약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다, X인 거죠. 3번, 원칙적으로 유효하단 말이죠. 유효하니까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투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그런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악의가 증명돼서 무효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죠.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무효니까 그런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을로부터 X토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 격려와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토지 소유권 여전히 갑에게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2번 문제로 왔습니다. 2번, 빚이 표시가라는 설명이 틀린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암기해 두십시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외우세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수험적으로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그 다음에 통종의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두시면 되고, 답은 1번이죠. 대출 절사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겁니다.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 표시이다, X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답은 1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대리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으로,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이죠. 그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고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4번,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죠. 자, 2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제3자로서 보호받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처음부터 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될 수가 없고요. 답은 2번이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요. 기억, 통정의 표시 후에 가압류한 사람, 제3자. 니은, 통정의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제3자. 디귿,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제3자도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답이 되네요. 6번입니다.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3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채권이 가장 양도됐어요. 그러면 가장 양도가 통정의 표시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가장 양도 전에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이해관계도 없고 새롭지도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보통 제3자가 아닌다라고 할 때 요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가 제3자가 아니라는 식의 지문이 참 잘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을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통정의 표시는 무효고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통종 허위 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 나와 있는데 5번 보시면 당사자가 통종하여, 3번이죠.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어요. 그러면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는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한 거죠.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2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 을은 X2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기억.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죠. 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디귿, 디을 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차고에 의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죠.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1번처럼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했다는 말은 그 진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됐다는 얘기고요. 자연적 해석이 그런 거예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죠. 왜요? 해제된 후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3번,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4번, 표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유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차고라는 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유자가 입증을 하고요. 표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되므로 중대한 과실 의무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것. 13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답이죠. 반복이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은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1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기억,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차골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니은번, 차골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니은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디귿번 반복이죠. 그 다음에 니을번,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골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 니을의 X고 기역 디귿해서 답은 1번,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이죠. 의사와 표시의 불치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제3자고, 일단 제3자는 선의로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파산 관제는 제3자인데, 이 사람이 선인지 아닌지 여부는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의로 다뤄진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 X입니다.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번. 비진이 의사표시와 통정 어휘표의 차이점은 통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문제죠. 착오와의 차이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이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5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 15번 문제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기망이 있고 위법해야 사기입니다. 위법이라는 말은 비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다소 과장 광고는 비난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통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사기에 해당한다, X고요. 마음에 드는 판례는 아니지만 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강박 유효성은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위법합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한 거죠. 근데 5번 징후 보면 후반에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하대요. 그러니까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한 것이니까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전상 그 해악의 고지를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수단으로 부당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죠. 왜요? 배우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19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1번이 답이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니까. 20번입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거죠. 1번 X죠. 그죠? 왜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사정이 없으니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2번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알아야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3번 의사표시가 도달돼서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뭐할수 없죠? 철회할 수가 없고요. 5번 발신 후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5번도 X죠. 답은 4번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부품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대리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